수 있게 지금처럼 밝게 행복하게 사세요. 와, 웃음이 되게 예쁘세요. 오, 앉으세요. 네. 아니, 가방 메고 지금 어디 가시려고?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 그 선생님에게 제가 사료를 구하러 가는 중이에요. 아, 선생님이세요? 네. 초, 중, 고? 제가 초등학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선배님 뵈러 간다고요? 네, 아, 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어. 아버님 같은 분이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선배님 찾아뵈러 가고.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언언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선생님이 제게 주시기도 하고 아, 제가 구하러 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저도 가서 좀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아, 좋죠. 아, 근데 네. 두 분 선생님 앞에 갈라니 저 긴장이 아, 선생님 많이 좋아할 거예요. 교무실 가는 학생의 마음으로 동행에 나섰습니다. 또 해지면 내리시고 매일이요? 매일이요.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이. 아 6시 넘으면 김정현입니다. 아 김정현이제? 네. 내가 내일로 갔다 알고는 있다. 아 그래요? 텔레비에 항상 빵빵하는 바람이다. 아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다가 어. 만났습니다. 아, 그 우연히 네. 잘 만났네. 우연히. 네. 네. 버스에서 뵈가지고 옛 제자를 보듯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을 따라 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 평범한 집과는 꽤 달랐답니다. 자, 시절의 집이라 이래가지고 교사 때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교사로 재직했던 약 30년 동안 기록하고 또 직접 사용했던 교육 자료들을 선생님은 모두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교과서인데 군정적 항복에 제가 있지요. 아, 예전 교과서인 거예요? 네. 건국 이전에 미군이 해방 후에 정치를 좀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군이 발간한 교과서라. 건국 이전에요? 46, 47년, 뭐 48, 49년. 이야. 진짜 그러니까, 귀한 자료들이네요. 어, 그러냐 강복 그 교과서라. 그러니까 선생님의 집안 곳곳에는요 우리 교육의 역사가 그야말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후배 이영숙 선생님에 따르면은요 박연목 선생님은 재직 당시부터 교사로서의 열정이 유독 남달랐다. 얼마나 하죠. 특별한 분이시냐면 시장 칼국수만 드셨던 분이에요. 왜요? 학급에 아이의 할머니가. 네, 칼국수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머니인데 선생님 한 분이라도 가서 더 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점심을 1년 내내 그 칼국수만 드셨어요. 퇴직 후에도 선생님의 시간은 그 시절 제자들과 함께하던 교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연, 사랑, 추억 이라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함께 말이죠. 이 사랑을 하면 이게 나오는 거라 이게 맞네. 사랑이 결핍되니까 이건 하면 자연히 이렇게 된다 이게 내 생각은. 나의 살던 고향은 고비를 안고. 저게 풍금인 거죠? 네, 직접 연주해 주셨어요.